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숙다육입니다. SOOK 다육입니다. 요거요, 신랑이 원정방울 복랑금 사주면서 요것도 같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원정방울 복랑금을 했죠. 오늘은 미인금, 살구 미인금을 할게요. 금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옆을 분에다 오늘도 심을 거예요. 화분이 있는데 안쓸 거예요. 이걸로 할 거예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밖에 내놓을 수 있게끔 풀분에다가 또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붉은 마사를 또 넣고, 그리고 믹스한 비빔밥을 넣고, 근데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좀 빼고, 좀 빼고, 빼고. 아, 제가 살구 미인금 적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구 미인금을 잘못 키우겠어요. 잘안 돼요, 우리 집에서. 적심도 하고 다 올라왔었는데,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요. 전에도 이거 금 사줬어요. 신랑이 사줬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죽었어요. 몇 개월 못 가고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샀었는데, 제가 또못 키우고, 아, 그래도 계속 도전해봐야겠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은. 너무 슬퍼요. 아, 슬프면 안 돼요. 힐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힐링하려고. 분갈이 하면서, 이거 박스 뜯는 기쁨도 있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학명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심어놓고 다 쳐봐요. 근데 제가 전문가처럼 말하기가 쑥스럽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학명 같은 거는 분갈이 한 뒤에 글로다가 쓸 거예요. 전문가님들이 꽃보다 다육님, 또 전문가시지? 또 전부자님. 또 아리맘님 잘 키우시죠? 아리맘마님 컴퓨터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리맘 언니가 저한테 아리맘님이 컴퓨터 중고를 제가 없다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고마워. 우리 언니도 안 주는데. 우리 언니 뭐 하는 거야? 컴퓨터를 지금 늦은 나이에 사기 그렇죠. 그래서 아, 망설였는데 언니가 딱 주셨어요. 아리맘님 고마워요. 아리맘 다육님이세요. 자주 가서 좀 보세요. 정말 잘해요. 무릎병 치료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꽃보다 다육님도 그렇고 고마워요. 요즘에는 제가 화분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진짜 찰흙이 갈라져갖고 쩍쩍 갈라져요. 만들어 놓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워서 그랬는 건지, 뭐 배합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들이 시켜준 게세 박스예요. 30개씩인가 했는데, 20개씩. 그랬는데 지금 50개가 그냥 있어요. 못하고. 제가 날씨 쌀쌀해지면 한번 다시 만들어 보든가 하려고요. 몸도 그리고 안 좋았었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구 미인금을 저보다 이쁜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쁜지 모르잖아요? 그쵸? 살구 미인이 이뻐요. 이쁘죠? 살구 미인, 요번에는 좀잘 자라주렴. 흙을 근데 너무 많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구 미인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물뿡뿡이 좀 해볼까요? 물뿡뿡 이쁘게. 이번에는 좀 잘 자라주렴. 물뿡뿡이가 너무 자주 망가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제인가? 그거 해서 쓰는 걸로 갖다가 빈통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살구미 임금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쌀쌀하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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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끼였어요. 손톱에. 바이바이.